네, 그러면은 그, 예, 그 수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 우선은 엑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그거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사례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우선 짧게 할게요. 다들 아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서. 그 어제 어떤 학생이었죠? 정세학생이었나?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우리 이거 파일 다 취합한 거, 이제 본인들 해본 거 올려줘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래 봤더니 어쨌든 그 가서 45군데를 관찰하고 그중에서 하나가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한 곳은 빠져있어서 제가 그걸 삭제시켰어요. 삭제시켜서 총 45개 이제 관찰 지점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거를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 이게 아마 이 R값이 낮게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날이 주말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이게 패턴이 없어요. 그리고 주말 오후기 때문에 또 패턴 자체도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주류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 카운트를 해온 거 가지고 그냥 피어슨이랑 스피얼만을 해보면은 이게 되게 낮게 나오죠. 낮게 나와서. 근데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아웃라이어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랭크 디퍼 해가지고 구했잖아요. 랭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두 개 랭크가 있으면은. 그래서 랭크 디퍼를 해가지고 우선 이 디퍼가 가장 큰 애들을 아웃시켰어요. 아웃시켰고, 그 어제 미디움에 제가 아마 미디움 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옵저베이션이 10개 이상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니멈 옵저베이션이 10개면은 랭크 코릴레이션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45개 있었죠. 그러니까 뭐 10개는 미니멈이긴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개 넘어가면 그걸 세이퍼 하겠죠.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지훈 학생이 되게 스마트하게 이제 상위 10%, 하위 10% 제거하고 한번 해봤더라고요. 되게 좋은 어프로치고. 그래서 해봐도 근데 여전히 이게 코릴레이션 값이 너무 낮고. 그래서 이제 랭크 디퍼에서 이두 개의 랭크가 이제 직접 카운트한 랭크랑 그리고 랭크 비트윈 스태그 원의 랭크의 차이를 구한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격차가 큰 애들을 위주로 제거를 했어요. 포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데스트리언 카운트 해오신 거 했고, 그리고 이거는 바이시클 카운트 해온 거 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소공한 거를 이제 버리고 여기 가져와서 다시 피어슨 R이랑 스피어만 R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R값이 확 올라갔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45개를 해서 왔는데, 이제 소거를 하고 24개를 남겨가지고 했더니 어쨌든 R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상반성이,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 넘버가 상관성이 높은 건 거예요. 우리 비트윈리스 어날러시스 하는 거랑 이게 상관성이 높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 도로 넘버를 약간 이 전체 지역의 트렌드를 이렇게 잘 반영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는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도로 넘버를 제외한 지금 드랍시킨 여기 도로들 있잖아요. 지금 넘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4번, 뭐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뭐 3번, 4번. 이 도로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웃라이어니까 이 중에서도 뭐 격차가 큰 애들은 한번 이렇게 이 위치가 본인들 사이트에 걸려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심할 정도로 이게 아웃라이어가 됐나? 그러면은 이제 또 현장에서 봤더니 이게 이런 환경이어서 그랬구나. 이제 학생분들은 현장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더 클리어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때 지금 이거 소거된 이 도로들 중에서 자기 이제 사이트가 혹시 겹쳐 있으면은
그것도 프레젠테이션에 넣으세요. 이 코릴레이션 어나리시스 했는데 이게 상관성이 멀고 아웃라이어라고 판단이 됐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알아본 이유는 뭐 이러이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 본인들이 다 리서치한 거니까 또 프레젠테이션에 그 정리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값도 넣고 이게 이 지역 전체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 도로들이. 하지만 아웃라이어들은 뭐다 코인 하나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들 하는 거에 상관이 있는 아웃라이어들은 선택해서 얘는 아웃라이어였는데 왜 그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죠? 이 파일 거기 올려놨으니까 보고 꼭 이거는 소거하는 방법을 이게 어쨌든 이거 랭크 D4로 하면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소거했죠. 사실 24개 소거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소거하면 돼요. 그리고 한 6, 뭐 지금 워낙 막 복잡한 시간 통행량이 복잡한 시간대에 갔기 때문에 뭐65% 상관관계 이상만 나와도 70% 가깝게 뭐 68%, 뭐70% 초반 이 정도까지 나와도 괜찮으니까 또팀 내에서 한번 이거 소거를 또 선택적으로 따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선 엑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